일단 서부 T&D인데 뭐 앞서 이제 말씀하신 끝에 그 이제 당선자가 결정이 됐고 그렇죠? 또 그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또좀 이제 집무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지금 정치권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관련주로 아무래도 뜨거워진 모양입니다.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집무실 용산 이전이 근데 거의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제 이제 뭐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옮기겠다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 10일 날 옮기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되고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방을 해서 뭐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방부로 청사를 옮기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금액이 조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청사 이전 비용이 거의 500억 가까이 뭐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경호용 뭐 방탄차 뭐 등등등에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한 250억, 이사 비용이 거의 100억. 그다음에 공간을 또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한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변수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지 사실은 아직은 지금 테마 한 가지의 기사거리 때문에 조금 들썩이는 시장 분위기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용산의 회사들이 뭐 청사들이 본인의 아니면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데가 사실은 주가가 조금 좋게 움직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아마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지만 테마준 테마주죠. 테마주죠. 그렇죠. 그러면 매수 관점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일 수밖에 그렇죠. 이제 없겠어요. 결론은 항상 이제 정치권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매수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도 있고, 호재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용산 개발이 나온 게 벌써 10년 됐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이게 조금 빨라지지 않겠냐. 야, 뭐, 집무실이 여기 있는데, 이거 빨리빨리 뭔가 해결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교통 혼잡 때문에 거기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조금 빠져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기존에 이제 가족 공원 문제나 국제 업무 지구가 조금 빨리 되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시간은 걸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뭐 집무실 테마주라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정적 뭐 이름을 지어 본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부동산 개발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랑은 다르다. 차라리 수혜를 보면 건설주들이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옮기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그 이제 용산 뭐 집무실 이전 테마로 묶여 있기는 하지만 저는 리오프닝 테마로 묶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흔히 아는 용산의 드래곤 시티 있죠. 예, 뭐 이제 그 물놀이 시설도 있고 호텔도 하고 있는데 이 드래곤 시티랑 인천의 스퀘어 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복합 쇼핑몰이 있는데 여기를 운영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호텔이나 쇼핑몰 같은 게 사실은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살아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 최근 들어서 호텔의 이제 뭐 투숙객률을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테마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리오프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수익이 낮거든요. 저는 차라리 지금 손절을 했다가, 사실 이거 빨리 식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리오프닝 테마로 다시 묶여서 올라갈 테니 그 지점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